선생님 이번에 무슨 띠 하실 거예요? 뱀띠요. 뱀띠. 뱀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뱀띠네. 뱀띠는 내가 도움을 많이 받은 내가 어렸을 때 가게 했을 때부터 우리 뱀띠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서 내가 뱀띠를 좋아해요. 22살 뱀띠부터 이제 말을 하자면 사람들을 너무 좀 많이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. 뱀띠들이 은근히 성격이 되게 강한 것 같지만은 좀 성격이 약해요. 겉만 강한 척 한 거고 실상적으로는 속은 좀 물러 터졌어.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냥 뭐 내가 이거 해줄게, 내가 이거 해줄게, 이거 해줄게 그런 말에 너무 혹하지 말라는 뜻이야. 그러다가 내가 상처를 받을 그런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내가 많이 울 일이 생겨.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못 믿고 살겠냐마는요, 올해는 특히 우리 뱀띠들이 그닥 좋은 해가 못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뱀띠를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22살 뱀띠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소신껏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갔으면 좋겠지. 누가 시켜서 그렇게 누구 말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뱀띠가 특히 올해 뱀띠들 중에서 5월, 6월생들은 다리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유의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34살 우리 용농사님 빨리 하랍니다. 그러니 34살 뱀띠들 이제 무직이나 이직을 원한다면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참 이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그냥 정말로 내 뜻대로 나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했나 허생생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버거운 인생도 살았을 것 같고 또 나름대로 그만큼의 성과를 좀 내가 노력한 면에 결실을 못 이뤘던 것도 있고 또 이 그 34살 뱀띠가 또 사주 문전에 기복이 심한 또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8월 9월생들은 내가 어디 멀리 이동을 했을 때 이분들만큼은 좀 이번에는 멀리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국내도 여행을 간다든지 했을 때는 특히 차에 분명히 차를 점검하시고 가시거나 차에 밤길에 운전하신 건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항상 사람과 다툼의 수가 있으니 11월 달까지 잘 넘기시다 보면은 내년에는 내가 정말 꽃이 필 일이 있으니 11월 달까지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들어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11월 달, 12월 달부터 내가 금을 켜라는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심하시고 그냥 고생이 내가 이만큼 고생했던 거 내년부터는 35살부터는 내가 괜찮아지시니 고생 이만큼 했으면은 하반기에 고생이 끝났다 상반기부터 내가 필일이 있다 그만 먹고 달려주셔도 될 것 같으니 그렇게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46살 참 직장이나 내가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진짜 그냥 사업도 그냥 밑바닥이요. 직장도 진짜 정말로 그냥 마지못해서 아침에 나 직장 가야 되나? 정말 이빨 닦기도 싫고 세수하기도 싫고 막 시간 돼서 정말 머리도 안 감고 예를 들어서 뭐 면도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직장 달려가신 분이 있을 거야. 마지못해서 너무너무 가기 싫어. 직장도 사업하신 분도 그래. 내가 사업하면서 정말 여기저기 돈 받을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돈 수금은 안 되지. 응? 지출은 많아지지. 내가 문을 닫아야 되나? 이런 생각, 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 거야. 그런 분들 올해만 잘 참아내시고 내년에만 잘 참아내신다면 내후년에는 내 운의 기가 하늘의 운이 내 머리를 정통해서 내가 좋은 길을 받을 수 있으니까 2년만 더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48 참 부부간에 다툼이 많으라는 해예요. 왜 그러냐면 자손 가지고 엄마는 뭐 딸을 잡아 뭐 또 그러면 아버지는 왜 딸을 잡냐고 또 혼내켜.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로 인해서 아마 그러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 그러니 뭐 네가 그러면 네가 시키지 그러면서 뭐 자손이 뭐 예를 들어서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잘할 수도 있고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나고 좀 그럴 때
그 자손이 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내가 올해 왜 이렇게 내가 성격이 변해 있지 그런 걸 보니 조금만 생각하시고 내가 저렇게 안 해도 됐을 것을 좀 제 아이가 저렇게 나갔을 때 내가 좀 안아주면 됐을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빠르지 않나 싶어. 그러면 자손들이 내 품으로 더 들어올 수 있고 내 엄마가 달라졌어요. 내 아버지가 달라졌어요. 어?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손들도 내 엄마한테 마음을 열고 내 아버지한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? 합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 자손들로 너무 걱정하신 분들은 올해만 꼭 참으십시오. 그다음에 70세. 특히 뭐 내가 그래 지금까지 고생해서 뭐 칠순 잔치를 이제 해야 되겠죠. 그렇죠? 근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하시려면 뭐 열흘 전이라든지 한 달 전이라든지 미리 하셨으면 좋겠어. 내가 칠순 잔치에 내 아들이 박사가 됐어. 내 아들이 석사가 됐어. 내 아들이 큰 공무원 이사가 됐어. 그랬기 때문에 뭐 내 친구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내 친척한테 자랑도 하고 싶어서 뭐 꼭 내가 칠순을 그때 자랑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칠순을 챙겨서 그때 자랑하려고 마음 먹고 계신다면 자랑은 뭐 안 해도 굳이 뭐 내 자식이 그만큼 잘 됐으면 내 마음에서 고마운 거 느끼면 되는 거고 또 뭐 바람결에 구름결에 타고 다 소문 들리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칠순으로 그 삼아서 본인 칠순밥 잘 드시다가 오히려 얹을 수가 있단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올 칠순은 그냥 미리 나중에 세는 게 아니에요. 사람들은 나중에 뭐 내가 칠순이 1월 달이다. 그러면 뭐 내가 3월 달에 밥 먹으면 되지. 아니. 그냥 차라리 뭐 3월 달이다. 그럼 1월 달에 드셔버리세요. 2월 달에 드셔버리세요. 그게 훨씬 나아요. 그리고 칠순 때는 그냥 집안에서 허허하고 후후하고 식구들끼리 그냥 웃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집안에 아무 탈이 없습니다. 칠순밥. 올해는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. 끝.